자, 제가 코드를 정박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자, 마지막은 제가 D7 했는데 7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코드 하나, 두 번째 코드, 다음 코드. 아, 혜태님, 로직 피아노 소리 좋게 하는 법을 알려드리면 연주를 아주 잘하시면 돼요. 네, 로직 피아노 소리는 좋습니다. 이미 충분히. 네, 요새 어떤 음악을 듣다가 와, 피아노 소리 진짜 좋다, 이거 무슨 피아노지, 3억짜리 피아노인가? 아무도 안 그래요. 근데 그냥 아, 멜로디 되게 좋다, 아니면 코드 되게 좋다, 연주 되게 잘했다 이러지. 네, 그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체르니부터 한번 다시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대개는 정박에 넣습니다. 이렇게 좀 기초분들을 위한 팁일 수도 있어요. 지금 오늘 두 번째 강좌는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네마디. 자, 뭐 지금도 나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뭔가 식상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르게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싱코페이션으로 제가 당김음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당기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제가 이걸 당겼습니다. 자, 타이밍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타이밍을 보시면, 자, 두 번, 원래 마디는 여기,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타이밍이 제가 이렇게 반박 정도 당겨졌어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밀고 나온 거죠. 먼저 서둘러서. 다시 한 번 더. 정박. 당겨서. 당겨서. 또 당겨서. 그쵸. 이게 타이밍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이스한 느낌이 있어요. 네, 뻔하지 않죠, 사실. 네. 아니면 자, 원래 오리지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이게 정박이에요, 정박. 다시 한번 정박대로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이게 정박이고 좀 뻔한데 뒤에 싱코페이션, 제가 얘는 색깔을 조금 더 예쁘게 해볼게요. 노란색. 네, 얘를 한번 들어보시면 타이밍이 당겨져요. 둘, 셋. 그렇죠. 당겨서 나오고 셋, 셋, 넷. 그렇죠. 자, 이렇게 타이밍만 조금씩 당겨도 나이스한, 뭔가 좀 뻔하지 않은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괜찮죠? 나쁘지 않죠? 아니면은 조금 타이밍을 좀 다르게 뭐 잡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선입견을 벗어나야 돼요. 정박에 너무 딱딱딱 맞게 들어가는 거를 좀 다르게 해야겠다든지. 네, 자, 여기서 강좌는 끝입니다. 아주 간결하죠? 네, 네. 그렇죠. 별거 아닌데 느낌이 확 다르죠. 네, 이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여기 세 번째 타이밍을, 아, 이거 연주를 또 새로 하긴 해야겠구나. 네, 좀 다르게 잡으셔도 돼요. 제가 한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말 나온 김에. 자, 저도 어떤 타이밍이 될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 코드를 붙여보면, 자, 이런 리듬도 있겠네요. 자, 이런 리듬도 한번 볼게요. 얘는 제가 좀 뒤로 많이 미루긴 했어요.
그리고 앞에 들어가는 EP도 조금 제가 세련되게 네, 이렇게 훑었습니다. 요 표현이 맞나? 자, 좀 나눠서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타이밍을 이렇게 퀀타이징 하면 진짜 재미없어요. 네. 요렇게. 자, 볼게요, 타이밍. 쭉 보내고 나오고 음악 들어가고 네, 요것도 이제 타이밍을 가지고 좀 장난을 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일단 들어가고 밀고 또 아, 이거 색깔 어떻게 바꾸냐면 로직 쓰시는 분들은 옵션 C 단축키입니다. 네, 컬러 이렇게 나와요. 얘는 무슨 색깔 할까요? 녹색, 노란색, 빨간색. 자, 이렇게 라스타 색깔 레게. 신호등입니다. 네.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유심히 다시 볼게요. 얘는 아직 정박이에요. 뭐 잘못된 건 아니죠. 네. 잘못된 건 아니지만 다소 뻔한 느낌이 들고요. 자, 두 번째는 싱코페이션으로 코드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당겼습니다. 들어보세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이 타이밍만 가지고 피아노뿐만 아니라 드럼까지 싱코페이션 가능한가요? 아, 드럼.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타이밍에 킥이 나와도 좋고요. 네, 당겨질 때. 그러니까 리듬이 또 따로 놀면 안 되죠. 그래도 하이햇은 안정적으로 가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세 번째는 코드 위치를 좀 많이 바꿔봤는데요. 한번 보세요. 좀 많이 보내고. 다소 식상하진 않죠. 네, 이렇게 조금 코드감을 좀 뭔가 네 고급스럽게 할수 있는 네 빅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